안녕하세요.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. 먼저 PC 디렉트 추천드립니다. PC 디렉트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PC 디렉트인데요.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와 있는 게 공매도 금지 규제에 관련된 수혜주입니다. 앞으로 10거래일간 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. 이 수혜가 될 대표적인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거고,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공매도 발목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그중에 모든 종목이 다 공매도 이 금지 규정에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PC 디렉트가 일단 그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14,550원 가장 저점에 지금 현재 와 있는데요. 14,400원까지는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타점을 14,400원으로 보겠습니다. 아침에 이 종목을 일단은 그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. 시가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분봉 매수 라인 보고 얘기할게요. 시가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4,000, 15,000 뭐 요 근처에서 이루어졌는데 한번 하락해서 상승이 있다가 현재 저점에 떨어지고 있습니다. 조금 수급 그린선도 조금 더 밑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요. 14,400원 이하까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요. 일단은 차트를 좀 빼고 밴드를 부팅을 좀 시키겠습니다. 아직까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. 팬데믹을 선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. 6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그 높은 단계가 팬데믹인데요. 어제 뭐 약간 그 거짓 뉴스도 나왔어요. WHO에서 팬데믹이 선언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언 안 하고 있습니다. 팬데믹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WHO에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그 오히려 그전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확산세에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각 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 공격에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고요. 우리나라도 드디어 6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점점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. 또 구로구에서는 집단 감염으로 약 90명 정도 이상이 지금 확진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.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어제 뉴욕시장에서는 트럼프가 3천억 불에 관련된 급여세 인하 검토 소식, 인하한 건 아니고요. 검토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뉴욕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런 그 상황들이 항상 그 대비책이 나오고 있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지금 완화해가지고 이런 그 코로나 감염 공포증에 증시 하락하는 걸좀 막으려 그러는데 이 공매도 하락이 너무 약합니다. 지금 전 업종이 한게 아니고 몇몇 업종에서만 했는데 지금 PC 디렉트가 그 수혜주예요. 그래서 조금 14,400원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대책입니다. 2008년도 또 2011년도에 공매도 규제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때는 오히려 그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려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시 방어 못하고요.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공매도,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이런 그 한시적인 10일간, 이런 그 상황이, 증시를 부양하는 데는 좀 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의 이러한 그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엄청 많이 한 상태인데요. 오늘 좀 부양책이 더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아주 실질적인 부양책이 나와야지 이 정도 나와가지고는
주가 방어하는 데는 좀 힘들 것이다. 이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. 지금 보시는 것 같이 650원에 올라가고 있는데요. 오늘 저점이 14,550원입니다. 4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에 불금봉 단타 및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